대우건설 매각 과정에서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흥건설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내일 재입찰을 한다고 합니다.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건데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본입찰까지 끝난 마당에 무슨 이유로 재입찰을 하는 겁니까? 네, 앞서 지난달 25일에 진행된 대우건설 입찰엔 중흥건설과 DS 네트워크 컨소시엄 두 곳이 참여를 했는데요. 인수가격으로 중흥그룹은 2조 3천억 원을 제시했고 DS 네트워크 컨소시엄은 1조 8천억 원을 써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중흥건설이 DS 네트워크와의 가격 차이가 5천억 원에 달해 가격 조정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 입찰이 끝난 상황에서 매각 주체인 KDB 인베스트먼트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춰줄 수 없게 되자 재입찰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네, 중흥건설이 가격 조정을 원했다면 결국 깎아달라는 건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네, 가격이 너무 낮아서 재입찰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번처럼 너무 높다는 이유로 재입찰하는 경우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인수가격을 낮추게 되면 산업은행은 원래 중흥이 제시한 2조 3천억 원보다 더 적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업은행의 배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이유는 매각 자체의 무산, 즉 유찰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공적 자금이 투입된 상황에서 유찰 시 매각 지연 등 또 다른 손해가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재입찰은 내일 오후쯤 진행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